오늘도 주님 안에서 깊은 은혜 속에 우리 모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살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아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지라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승승장구. 이 승승장구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만사형통의 축복인 거죠. 만사형통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사형통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냐? 그들이 가는 길에 패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승승장구, 모든 것에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거, 이게 승승장구죠. 그럴 때 뭐든지 해결이 되어지고 뭐든지 얻고자 하는 대로 얻어지고 취할 때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1절로부터 3절까지 동서남북에서 하솔왕이라는 야빈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진군하면서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자마자 신나는 일만 남았어. 이제는 복 받는 것만 남았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적당히 교회를 다니면은 그냥 내버려 둬요. 다녀도 괜찮아.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거든요. 육체가 교회를 나간다 그래서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 주인을 누구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많이 다녔죠. 그런데 주인이 누구였어요? 내가 주인이 세월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준 안에서 용납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럴 땐 주인은 여전히 나기 때문에 사단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거죠. 자기네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화친하는 모습만 갖춘 거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여전히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이 나라가 되어지면 내 나라를 뺏기고 내 땅을 빼앗기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안 있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도 그 땅을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면서 다 같이 합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이 다 모여요. 온 가나안 족속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모였는데 그들의 숫자가 4절을 보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무수히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5절을 보니까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바닷가에 모래 같고 그리고 물가에 그냥 서서 진군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이 계시록 12장 말씀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자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럴 때 이 모래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운 자와 모래 위에 세운 자를 미하고 있죠. 반석 위에 세지 않은 자들은 다 모래 위에 세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세워져 있느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웠다. 반석이라는 돌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2장을 가면 그 돌은 산돌이요. 그 돌은 신령한 돌이요. 그 돌은 생명이 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믿음을 세웠다는 얘기는 바로 십자가와 연합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죄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러한 사람이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선자인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를 와서 흔들어도 요동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믿음은 다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근데 모래가 어디냐면 바다 옆에 있어요. 우리 해변에 가보시면 바다 옆에 모래가 있잖아요. 이 모래는 돌이 깨어져서 부셔져서 만들어진 것들로서 그 위에 세워진 건 힘이 없어요. 물이 한번 바다 물이 한번 탁 치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그 모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한 거예요. 반석은 아무리 쳐도 부서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동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는 파도가 와서 척 치면 쫙 흩어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모래의 특성이 뭐예요? 연합되지 아니한 모습.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다 아랄아랄이 다 각각 놀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의를 가진 상태에서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거일 뿐이지 하나가 되지 않은 모습 이게 바로 모래예요.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은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된 믿음인 거예요. 각각은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고 교회에 모였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는 십자가에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 모양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심령 속에서는 나요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구하고 내가 원하는 정욕을 따라 구하고 이와 같이 세상에 사는 육체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모래예요. 모래는 절대 하나가 안 돼. 반석은 굳건하게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아서 요동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믿음을 세웠느냐? 모래와 같은 믿음을 세웠다면 바다 위 모래 위에 누가 서서 싸운다 그랬어요? 용이. 용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그 자가 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옛 뱀. 또 출애굽기 할 때 바다를 갈릴 때 바다 밑에 용을 깨트리셨다라고 말하죠. 용의 머리를 깨트렸다고 말해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린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용이 사단이 결국은 누구 위에 좌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래 같은 사람들 위에 좌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서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참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모래예요. 그 사람들은 네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난 관심 없어. 그들을 대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 관심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에 있다라고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종이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인데 이것이 율법과 복음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율법 이스마엘이 복음인 이삭을 괴롭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믿는 자의 전쟁이에요? 아니면 믿는 자 간의 전쟁이에요? 믿는 자 간의 전쟁이에요. 믿는다라는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 주인은 다른.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을 무조건 말살시키려고 해요. 그들도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알라라는 표현이 가시라는 단어인데 그들이 믿는 가시과 이스라엘이 믿는 가시 달라요. 아랍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되어지고 팔레스타인에서 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들의 싸움이 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인데 그 팔레스타인들은 원래 오리지널 가나안 족속들이거든. 그 오리지널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 또 블레셋군이 되어지고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싸움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과의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둘 다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는 알라고 하나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거긴 예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그 땅,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육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서져 있던 그 곳에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세운 골든 돔이 서 있어요. 그곳이 그들은 신령한 곳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있게끔 허락해 놓으셔서 그 싸움이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처럼 용이 여자들에게 분노하여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아들을 낳는 교회. 12장 15절에 보면
뱀이 입을 열어서 토의 물이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는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낳는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뱀이 물을 토하는데 이 물을 제가 전에도 설교드렸듯이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짓 복음이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치 구원이 있는 것 같은 여기가 그리스도라 저기가 그리스도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서로 말하면서 사람이 풀어서 잘못 가리키는 계명이 결국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율법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그와 같이 뭔가 자기네들이 더 열심히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서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나안 전쟁과의 싸움인데 내 안에 있는 족속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대적하는데 그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은 다 아시지 않아? 주님은 내가 연약한 거 아니까 사랑이시니까 뭐 이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안의 죄성이나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모양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전쟁의 패한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바로 그거죠. 내가 방언을 했는데 귀신도 쫓았는데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라 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네가 이때까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두 개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물질, 뭐 시간, 육체적인 헌신, 봉사 모든 걸 투자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바울 옆에 정도는 갈 수 있는 정도 아닐까? 나는 전심을 다했거든요. 특심을 했거든. 거기다가 교회를 두 개나 개척할 정도고 교회가 또 부흥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저 교회 가면 최고다 할 만큼 교육부 시스템을 확실하게 최고의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런 소문도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저를 딱 불러다가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내 앞에 온다면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칭찬받고 상받을 것이 없대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모든 걸 다 던져서 했는데 왜 내가 상받을 게 아무것도 없나. 너는 그 모든 한 것에 대해서 네가 다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 모든 한 것을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거기에 내가 없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모양도 갖고 있고 열심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 잃어버린 것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촛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여준 게 촛대거든요. 일곱 교회. 근데 그 촛대를 옮기면 너를 내 교회로 안 삼겠다라는 거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걸 내가 알고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자이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동서남북의 가나안 족속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은 무너뜨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첫사랑은 펄떡펄떡 떴다가 조금 이따 첫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마치 공식 같아. 거의 많은 사람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처음 만난 그 첫사랑, 죄에서 사함받은 첫사랑, 정말 구원의 기쁨으로 뛰었던 그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늘 길갈로 돌아왔던 것처럼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가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서 달려들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말해요. 이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말을 타고 전쟁을 할 때 말의 뒷발이 무슨 힘이 있어요? 차고 나아가는 힘이 말의 뒷발에 있죠. 진군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치고 나아가는 힘. 자, 그러면 악한 원수가 치고 나아가는 꿈치에 힘줄을 잘라버리면 못 뛰고 못 나가잖아요.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 뒷굽의 힘줄을 누가 잘랐어요? 여호수아에게 이걸 자르라고 했지만 우리가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라버리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진멸을 해버리셨어요. 지금 그들이 이빨을 갖고 으르렁대고 삼킬 자를 찾아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지만 사실상은 아무리 으르렁대로 이빨 빠진 호랑인 거예요. 그 말 힘줄이 잘라진 말을 탄 군병은 힘이 없어요. 달릴 힘도 없고 진격할 힘도 없고 말 위에서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말 뒤꿈치를 잘라서 그들이 치고 나와서 승리하는 근원을 잘라버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치고 나를 이기려고 하는 이 근원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잘라버리셨잖아요. 그 힘의 근원을 잘라버리셨어요. 사단을 진멸하셨어요. 그 사단을 진멸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가난족 속의 말 뒤꿈치의 힘줄을 잘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로 힘입는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갖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의 생명에 연합이 돼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바로 말 뒤꿈치의 그 힘줄을 잘라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주리라. 내게 넘겨주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내 안에 있는 죄와 또 내 환경에 있는 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를 대적하는 시각과 관점, 생각, 마음, 보는 것들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말 뒤꿈치가 잘라진 사단을 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잘라버려서 병거는 말을 몇 마리를 걸어서 몰고 나가는 힘이 말 한 마디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병거도 불태우고 말 힘줄도 잘라버려서 얘네들은 힘이 없는 군인이에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는 거냐. 그들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거, 힘이 없는 자라는 거를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말하죠. 반석이 세운 믿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내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 뒤꿈치의 힘줄을 다 잘라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저것들을 나한테 다 넘기셨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힘이 없는 거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만약에 두렵게 한다 그럼 너 힘이 없는 거 알아야 돼. 내가 만약에 두려워하면 얘네들이 마치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덤벼들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 힘 다 빠졌잖아. 너희 이빨 빠지고 호랑이잖아. 웃기지 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내가 그걸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얘가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오든 속이는 육적인 생각뿐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가는 육적 욕망, 육적인 호언. 어떤 분들이 그래요. 비즈니스를 잘해서 선교에 헌금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하려고 들면 돈을 주세요. 돈을 나는 벌어 선교를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이에요. 주님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나를 서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보면 상한 심령을 원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 없이면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걸 원하셔요.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분의 것으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두고 내 안에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그분의 뜻대로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어때요? 나를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미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때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고 소원을 품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주님의 소원을 주셨다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원대로 구하면 그것은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구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시키세요. 그리고 사람을 붙이시고 모든 것이 열리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줘요. 먼저는 내 심령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주인. 오늘 모래 위에 선 믿음이라면, 모래 위에 내가 믿음의 집을 지은다면 바로 용이 그 위에 터서 전쟁을 하는 일에 나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싸우는 전쟁? 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과 우리의 모습이 흡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계시록 19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족속 간의 전쟁이 계시록에도 나오는 거죠. 19절 20절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을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 이들은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들인 거예요. 자, 우상, 아까 골로새서 3장 5절이 정욕과 사욕과 이런 탐심과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 그랬죠. 내 안에 이러한 가나안 족속과 타협되어진 믿음을 갖고 모래 위에 세워진 자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긴 자들이고 그들을 미혹한 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를 표현하는데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다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유황불에 떨어질 때 이 우상을 섬겼던 자들도 같이 덤으로 유황불에 떨어져 죽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정말 무수히 많아서 도무지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들.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할 때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싸우는데 말씀이 창세기 보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 그랬죠. 근데 윗물과 아랫물을 딱 나누신 다음에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나누신다 그랬어요. 한 곳에 물을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아랫물은 전부 뭐예요? 그러니까 바다예요. 그러면 묻이 드러나는 이 묻은 뭐예요? 땅. 이 땅에 채소, 씨 맺은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심는데 이 땅은 바로 누구냐면 바다 밑에서 나온 땅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다 밑에서 음부의 권세 밑에서 건져내시고 그 안에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자들 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돼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올라와요.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들이 미혹하게 하는 일을 하는구나. 계시록 6장을 가면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말이 흰말이 나오는데 이기고 이기고 이기더라. 그 말 흰말은 예수님이 흰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말인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참복음이 아닌 걸로 미혹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다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왜 일을 허락하느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이스라엘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드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파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자, 애굽 왕의 마음을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열 가지 재앙을 하면서 애굽을 완전히 진멸을 시킵니다. 그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고 애굽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나타낸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키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게 키예요. 하나님만이 찬송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요. 단 한 분 구원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일어서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고 완전히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또한 내 삶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사단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다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진리를 거스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다 미혹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미혹을 행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키는 내 안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마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있느냐 없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아무것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15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는 그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거.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은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돼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냥 머물러 계시면 돼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마음에 강한 소원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셔도 때가 있는 거죠. 받을 만한 때, 주님이 주실 만한 때, 내가 믿음의 때를 주님 앞에 보이도록 내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다 그랬어요. 왜 하솔만 불살랐느냐 하면 하솔이 모든 족속의 왕이었거든. 10절 말씀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죄의 세상의 머리는 사단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이 진멸해 버리시고 나머지는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읍들은 다 쓰고 그 안에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뭘로 죽였어요? 칼로.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좌우에 나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이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무엇으로 싸울 수 있냐면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만큼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움직이고 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길 힘을 주세요. 예수님이 말 뒷굽에 힘줄을 끊었어요. 사단은 더 이상 힘이 없고 그리고 그 하솔 왕, 그 머리가 되는 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진멸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그들이 아무리 도망을 가고 흩어져서 모래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질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자여, 내가 그만큼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서 힘을 얻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항상 말씀으로 대적하고 전신 갑주를 입은데 그 전신 갑주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모든 구원이 되어지고 흉배가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고 검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져서 완전 무장한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께 기도로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반석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 이름 무슨 뜻?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정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이와 같은 전쟁에 승승장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수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승승장구의 일들,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몰려왔다 할지라도 칼날로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진멸했고, 19절 말씀, 기브온 주민 희족석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다 멸절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한 자들은 승승장구한다. 저 우리 일생에서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셔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 뒤꿈치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힘줄은 다 끊어버렸고 이미 병거는 다 태워버렸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그가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그저 순종만 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던 것처럼 나는 순종만 하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기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마치실 거라는 거. 중요한 거 마지막, 나는 어디에 서야 된다? 반석 위에 서야 된다. 모래가 되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 물가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 여호와의 성산. 성경에는 산이 두 종류로 나와요. 여호와의 성산, 시온산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산들이 나와요. 작고 큰 산, 얘네들이 있는데 보니까 평지에서부터 또는 산에서부터 다 나오죠. 이건 교만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높아져서 주인이 된 산들을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을 이사에서 보면 주님이 다 평지로 만드신다. 다 아주 높고 낮은 게 없이 평평하게 만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산에 거하시는 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서는 거하고 산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의 산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고 시온산으로 표현하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산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모래와 같은 자든 저 바다에 있어서 세상에 거한 자들이고 그 위에는 용이 머리가 되어져서 말을 타고 그 위에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 계시록 19장을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다 싸우는구나.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더라. 유황불못으로 다 떨어지더라. 확실하게 나는 내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하솔왕 야빈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나와서 싸우려고 바다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들의 수는 정말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몰살시키기 위해서 말대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신 것,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유동치 않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연합한 의로 살고 생명으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늘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해서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능히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싸움이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이기고 이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싸움을 싸우되 늘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약속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로서 늘 이기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모든 악한 원수들을 다 대적하여 무너뜨리고 말살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